최저생계 이하의 계층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급권자,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들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그 자격기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, 또 저희들이 근로기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.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. 사업활동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, 상반기에 그 코로나가 왕성했을 때 우리 자활센터가 모두 휴관 조치가 됐었습니다.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게 우리 코로나로 인한 피해 어려움이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. 그 덜국화의 산호라면입니다. 한번 그 쇠락하고 난 뒤에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는 희망, 이런 것들을 가지기 힘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. 신인도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, 또 하나의 특징들은요, 우리 그 직원들과 어떤 참여 주민들 간의 어떤 협력관계, 서로의 신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, 그래서 화합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부를 할 정도로 아주 특징이 있는 게 우리 경주지역자활센터입니다.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. 어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겠냐.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,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. 내일은 내가 뜬다. 내일은 내가 뜬다.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장을 잔대도 함께라면 즐겁지 않겠냐. 어산더산 속삭이는 밤이 있느라 내가 뜬다. 내일은 해가 뜬다. 내일은 해가 뜬다.